자, 오늘은 어떤 걸 분석해 주십니까? 예, 이번에도 이제 중국 관련된 아, 내용인데요. 네. 예, 이제 중국에서 이제 지난번에 요 이제 제목이 호주가 밝혀낸 중국 검은 돈의 몸통, 중국의 1대1로 간첩 자금 국내로 유입됐나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보신 대로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 왕립강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네. 올려주시면, 예, 요 사람이죠. 네. 이제 이게 호주 매체에 이제 같이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왕립강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마디로 중국의 간첩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홍콩에서 이제 그 반중 세력, 지금 현재 홍콩에서 불고 있는 민주화 세력에 잠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뭡니까? 홍콩의 반정부 세력들을 다 포섭을 한 뒤에 그 사람들이 정보를 탈취해서 중국으로 보내고 중국은 그 내용을 이제 까발리면서 이 사람들이 네. 이 뭡니까? 활동을 할수 없게 이제 옥죄는 이런 작전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밝혔던 내용 중에 이제 CIIL이라고 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중국 창신 투자 유한 공사 네. 이쪽 올려보시면 있겠습니다. 예, 올려보시면 여기 보시면 중국 창신 투자 유한 공사라는 이 회사를 홍콩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일종의 공작금, 지금 특활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특수활동비를 받아가지고 이 홍콩에서 일하는 일종의 이 더러운 중국의 공작질을 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이런 은행 같은 경우는 현지에다가 심어놓은 은행들이고 사실상 이건 몸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나무로 치면은 가지가 있고 몸통이 있는데 이건 일종의 그냥 가지 같은 일종의 유령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주소지도 찾아보면은 유령 회사로서 그 카이맨제도, 그러니까 카리브해에 있는 카이맨제도의 주소지가 여기 나와 있고 페이퍼 컴퍼니 많기로 유명한 데죠. 맞습니다. 예, 카이맨제도. 대표적 조세 회피처고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김정은의 그 유령회사 네. 리브라데이드라에서 포르투갈어로 자유라는 의미를 가진 회사가 있었죠. 네. 그 회사의 주소지도 카이맨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북한이 주로 이 유령회사 이런 조세 회피처로 카이맨제도를 이제 선호하는 모양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올려보시면 그 이제 사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올려보시면 이제 그 주소지가 나오는데. 예, 쭉쭉쭉 내려가시면 이 네, 여기입니다. 이게 이제 아, 예. 지난번에 리브라데이드라는 회사의 네. 주소지고 지금 저 창신 투자 회사라는 저기도 이제 카이만 제도의 이제 주소지로 해서 유령 회사로서 돈을 중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공작이라든지 특수 활동비를 사용을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02년 한 2월 7일에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직원 수는 50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수상한 회사죠. 그리고 그 회사에 몸담았던 두 명은 대만 공항에서 체포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이 유령 회사의 자금이 그러면 어디서 흘러 들어왔냐? 그 몸통이 어디냐? 라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왕립강 씨를 인터뷰하고 취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밝힌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어디서 왔냐 하니까 중국의 광대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 빛광자에 이제 클 때자 해가지고 엄청 큰 이제 뭐 빛이라는 뜻으로 네. 광대은행이라는 걸 설립을 했고 이 회사가 이제 영어로는 Everbright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있고 이 회사에서 자기들이 이 아까 말한 창신 투자 회사라는 데로 자금을 받아서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광대은행이라는 게 일종의 몸통이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은행이 뭐냐 해서 찾아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은행은 이미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은행의 지분을 절반과 절반으로 나눠서 갖고 있는데, 하나의 절반은 중앙휘금투자유한책임공사라는 데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중국인민공화국입니다. 인민공화국 재정부.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치면 재무부 같은 거죠. 야, 냄새가 난다. 예, 이게 그래서, 중국 당국의 냄새가 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재정부, 그러니까 중국인민공산국의 재무부가 맡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중앙휘금투자유한책임공사인데, 이 회사 자체도 중국 정부에서 돈을 출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영기업이에요. 그래서 국영기업 절반, 그 다음에 재정부 절반 해서 만든 회사니까 한마디로 이 광대은행이라는 것 자체는 중국 정부 돈이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몸담았던 이제 핵심적인 인물들도 시진핑이라든지 이런 중국 실세 권력층과 일종의 손이 닿아 있는 세력의 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이런 돈을 이제 뿌리고 하는 데다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니 깡이 지난번에도 밝혔다시피 이런 돈 중에 그러니까 미화로 280만 달러 한국 돈으로 34억 원 정도의 돈을 대만의 친중적 스탠스를 갖고 있는 국민당에다가 이 34억 원을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집어넣어줬고 그 돈을 통해서 이제 친중파 세력의 대권 후보가 당선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도 밝혔기 때문에 실질적인 몸통은 이 광대은행에서 돈이 들어와서 이러한 공작금으로 활용됐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호주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이제 자기가 이걸 추적을 해서 밝혀낸 내용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그럼 이 광대은행이 지금 이 홍콩으로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만으로 돈이 들어갔다는 거는 지금 나왔는데 또 다른 데는 없냐 했더니만 호주 내에 있던 호주 의원들도 지금 이 광대은행을 통한 유령회사 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 탄핵 지금 관련된 게 나가고 있죠. 근데 이 탄핵이 실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이 탄핵을 제기했던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친했다 또는 우크라이나와 친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지금 탄핵을 걸고 있는데 이걸 걸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그 민주당 세력의 대권 후보인 조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 바이더가 대규모의 중국 자금을 먹었다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 그 돈이 무려 그 뭐 1조 8천억 원. 아이고. 예, 그러니까 15억 달러죠. 그래서 대한 돈이 중국에서 이제 정치 자금으로 예. 전 세계를 주물러 해요. 예, 그래서 미국까지 네. 들어갔다는 게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매체에서도 지금 이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광대은행이 엄청난 지금 영향을 가지고 돈을 마구잡이로 뿌리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들을 지금 이제 제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은행 같은 경우는 2015년 기준 유동 자금이 8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8조 원 중에 아까 말한 대로 미국 쪽에는 1조 원 정도를 쓴 거고 그 중에 34억 원은 대만,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일부 돈은 홍콩 이런 식으로 쓰고 또 호주의 네. 의원들에게도 지금 어느 정도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구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광대은행의 회장이 호주에다가 지부를 한 2018년경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광대은행 호주 지부. 근데 이런 거는 합법적 그 은행이기 때문에 네. 아예 대놓고 이제 그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이제 네. 이 지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어떻게 제지를 할 수도 없죠. 왜냐면 은행이 외국계 은행이 다른 나라에 이제 침투하는 거를 이제 막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광대은행의 시드니 지부를 만들고 나서 거기에 당시 회장이던 광대은행 회장인 갈해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사람 이름이에요. 갈해교가 뭐라고 했냐면 송해교가 아니라 갈해교. 예, 갈씨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 하는 말이 중국 광대은행의 시드니 지부는 1대1로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중국발 1대1로 정책 있지 않습니까? 네. 1대1로 정책과 호주 FTA 그러니까 중국과 호주 간 FTA를 위한 전략적 기회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아. 내려보실까요? 야, 여기 위쪽에 있네요. 바로 위에 있습니다. 조금 위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 영어로도 나오죠? 네. CEB가 해서 이제 차이나 에버브라이트 그 뱅크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드니 지부는 이제 쭉 나오면서 스트레지 오퍼튜니즈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전략적 기회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이 암암리에는 이걸 공작을 위한 그런 루트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하. 합법적인 외국계 은행으로 이게 들어갔을 때는 의미심장한 말로는 1대1로를 펼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을 받아가지고 지금 공작이 활발하게 벌어졌다는 게 왕립강을 통해서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이런 거를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광대은행의 한국 지분은 있는가? 라는 지금 의문이 듣죠. 그렇죠. 예. 근데 따져보면 실제로 올려보시면 이미 2015년 말에 12월경에 국내 영업을 위한 법적 허가권을 땄습니다. 좀 더 위로 가시면 있습니다. 이쪽 위죠. 여기 바로 밑에. 예. 예, 보시면 나오죠. 2015년 말에 국내 영업을 위한 법적 허가권 획득하고 2016년 4월 20일 서울 지점을 개소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미 지금 광대은행의 서울 지부는 들어와 있고 지금 최근 실적으로 보면은 약 1조 원에 달하는 실적을 올렸다면서 상당히 이 금융권에서는 괜찮은 은행으로 지금 이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자라든지 이런 걸 유치하는 그런 거에도 지금 유리한 형태를 스탠스를 만들고 있는 상태다. 근데 아까 같은 그런 짓을 예. 다시 말해서 1대1로라든가 뭐 사드 반대하는 정치 집단에 후원금을 낸다든가 이런 중국 정부의 입김이 좀 들어갈 만한 정치 자금을 이 광대은행을 통해서 호주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미국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한국이 주요
예. 할 타켓이죠. 예, 그렇게 할 가능성도 높고 예. 이미 지금 국내에는 친중적 스탠스를 보이는 정당이 있고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내놓은 법안들도 보면은 지금 뭐 중국인을 뭐 영주권을 준다거나 또는 무비자로 계속 장기 체류를 한다거나 이런 법들을 지금 계속해서 입법을 하고 있고 이미 2014년부터는 영주권을 3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정권을 가지고 지금 투표까지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국내로 유입되는 영주권을 소유한 중국인들이 친중적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마구잡이로 투표를 한다면은 이거는 단순히 한국인만이 투표를 하는 걸 넘어서 외국인조차도 지금 한국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행태로 계속 가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뒷배에는 지금 이러한 광대은행 같은 것에 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엄밀히 말하면 이런 상황도 정확하게 지금 정보기관에서 이걸 탐지를 해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미 미국, 영국, 호주의 정보기관의 수장들은 중국을 경계하라. 전례 없는 중국의 입김에 지금 우리는 작용을 받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정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것과 예.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밑에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재무부가 최근에 중국이 만든 그 틱톡이라는 앱이 있어요. 네. 이 틱톡이라는 앱이 이제 그 영상을 그러니까 쇼트 이거 그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뭐 재밌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SNS 상에 올리는 영상을 만드는 앱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은 중국이 만든 그 앱이에요. 네. 그래서 바이트댄스라는 회사가 만들었고 이 바이트댄스라는 회사랑 쌍벽을 이루는 게 텐센트가 있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텐센트도 있고 바이트댄스도 거의 쌍벽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바이트댄스가 만든 또 다른 앱 지금 이 틱톡도 미국 재무부에서는 무단으로 정보를 탈취한다는 의혹을 가지고 지금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개인이 그러니까 미국 시민인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사람은 개인이 이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지금 소송도 제기했어요. 네. 그 소송 내용을 보면은 뭐냐면 나는 이 앱을 다운로드를 받았고 한 번도 이 앱을 다운받고 나서 계정을 만든 적이 없다. 근데 내 계정을 이 앱이 자동으로 만들어 주더라. 그 참 이상하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가 영상을 이 앱을 통해서 한 두 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만들어만 놨지 이거를 어디다 올리지 않고 내가 그냥 가지고만 있었는데 이 영상에 있는 자료도 어디론가 유출이 된 것 같다는 의심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함께 해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 소송을 걷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동영상에 나온 자신의 인물 정보 그 다음에 인적 사안 위치 정보들이 중국으로 지금 전송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텐센트라든지 바이트댄스라든지 지금 이런 중국발 앱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이런 인적 정보들을 무단으로 지금 탈취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나온 얘기입니다. 거기에 중국의 어마어마한 국가로 보면 자금이 엄청나거든요. 예, 엄청나죠. 그 엄청난 자금으로 중국에 유리한 국제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 금전으로 이제 매수한다든지 예. 자금 지원한다든지 하는데 한국에도 지부가 있기 때문에 네.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인데 당연한 추정이죠. 예, 예. 거기 6천억도 막 그때 조국 그때 사모펀드 조사할 때 들어와 있는데 예. 아직도 그 6천억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예. 있고요. 이번에 구속이 됐는데 지금 그 내용 그러니까 외국에서 네. 중국발 이런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지금 아무런 얘기를 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지금 이제 정밀적으로 이제 네.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